자연이 살아 숨쉬는 생명의 도시 구례. 구례? 일 처리 끝. 엄청 빨리 끝났어요. 그리고 굉장히 친절하시고 좋습니다. 저는 이제 다시 할머니 집에 가보려고요. 예쁘죠? 약간 소 거름 냄새도 좀 나. 오늘 날씨가 미쳤네. 넌 왜 거기 있니? 응? 이거는 손님이 아니고 우리 가족들이 다 내일 모레 할아버지 생신이어서 그때 먹을 떡이에요. 친구야 친구? 닭이랑 친구야? 닭들이 의리가 있네. 강아지랑 정들어가지고 꼬꼬꼬꼬. 좋다. 할머니, 날씨가 따뜻하니까 방울토마토가 자라요. 날씨가 방울토마토 같이 생겼지? 아니에요? 땀 흘러. 이거 방울토마토 아니에요? 이게 뭐예요? 북촌 칼국수, 멸치 칼국수. 괜히 먹어요. 산업들이 연관돼 있어요. 엄청나게 많은 회사가 연관돼 있어요. 근데 그 산업들이 다 사용화된다는 거예요. 루틴한 일 하면 1시간이면 하는데 새로운 일 하려면 똑같은 양이 일이라도 6시간 동안
이게 마지막 장이에요. 있고 네. 정부가 발행한 채권이 있고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 있어요. 회사가 발행한 채권은 만약에 자기 회사가 발행한 거라면 그건 총수가 10% 이상 이자를 줘요. 근데 회사는 망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다니니까 알겠죠? 그 회사는 망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제 저축을 해서 어느 정도 돈이 있어 그럼 뭐를 해야 될까요? 다양한 투자권 이게 요새 몇 년 전에 많이 했던 게 뭐예요? 갭투자 6년 만 처음이다 진짜 저는 1년만 타코 시켰습니다 안주 주네요 술은 안 마시죠 쌈장 쌈밥을 만들 거예요. 사게 줄 쌈장. 돈 한 스푼, 두 스푼. 올리고나 짠! 볶아볼게요 완성 쌈장 쌈밥 너무 커 쌈밥을 만들어서 참치를 넣고 옷 좀 씻고 올게요 빨고 왔습니다 먹기도 좀 이게 뭡니까 다시 먹어볼게요 짜잔 진짜 맛돌이네 이게 진짜 맛있어요 여기에 추가로 청양고추를 더 넣으면 더 맛있대요 그거 지금 1대1 밥이랑 비율이 Woo!